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밤 9시 단축. 백신 맞으면 저녁 4인 가능. 김명일 기자. 입력 2021년 8월 20일 8시 40분.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일괄 적용 중이다. 특히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대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 카페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 라고 밝혔다. 또, 모든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했다.